저희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로 통상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고진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29 참사에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158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며 그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196명의 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위로와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인 소방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그 소방공무원이 모인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 지부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깊게 느끼며 국민과 354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오늘 공노총 소방노조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이 모인 노동단체로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한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주장은 소방공무원 노동단체로서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이며 되풀이되는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1029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오늘 특수수사본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 조치하였다. 재난을 대처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에 있다. 특히 천재 지변이 아닌 예측되고 통제 가능한 인재형 재난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1029 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 지변이 아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였으며 또 해마다 반복적으로 정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20년 10월 29일은 그 안전관리가 무너졌다. 이는 명백히 1029 참사는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사인은 2021년 1월 사업주와 경영자 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 하는 반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구 국가안전관리의 목적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취지를 생각한다면 1029 참사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전 안전조치 실패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029 참사 현장에서 대응한 경찰 및 소방 지휘권자에 대한 입건 및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 재난 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예방의 실패가 1029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지라도 재난 대응의 최후의 보루는 현장 대응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 예측할 수 없는 장소로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돋보기를 들여대고 먼지털이식 수사로 주의 과정을 하나하나 문제 삼고자 한다면 더 이상 재난 현장에서 전문적 주의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로 인한 재난 현장 지휘의 붕괴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수사에 반영 고려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경찰 특수사본부가 수사 대상으로 입건 및 압수수색을 하는 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자로서 근본적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배제된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국민과 희생자의 가족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길이며 재발 방지의 첫걸음임을 주장하며 국회는 초당적인 진상규명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과 안전 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국민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조직의 소방 조직을 국가직화한다는 큰 변화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본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각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셈법만이 남아 대한민국 최고 현장대응기관인 소방조직은 이도 저도 아닌 불구의 대응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 1029 참사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무엇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했으며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현 소방조직의 형태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다시 1029 참사를 맞이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제 세월호 참사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국가직 전환을 그 온전한 목적에 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자 한다면 그 권한 또한 명확히 함도 분명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1029 참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무엇이고
소방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자 행동하고 투쟁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임을 주장하며 앞으로 전개된 과정에서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14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